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끝은 항상 성 조지 대성당으로 향한다. 피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성당이다.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이 성당은 1344년 피란의 수호성인 성 조지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됐다. 그리고 약 300년 후인 1637년 르네상스와 바로크풍이 결합된 양식으로 재건되면서 이곳만의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대성당 앞 광장은 피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하다.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이곳에서 뜻밖에도 와인을 즐기는 이들을 만났다. 피란 지역의 와인 시음 행사였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와인의 맛은 어떨까? In the Piran, it's regional wine. It comes to the from the two little vineries from here. It's not far from here, and it's very very great. Actually, I know more about this one, Malvasia. It's actually made from two words. Male means bad, and Vizia means vision. So when you drink it, you see a little bit blurry. But your legs function, your head function, you just see a little bit blurry. Tastes good? It is good. Want to try it? Yeah, of course, why not? 와인 이름이 기발하다. 나 역시 나쁜 시야를 맛보기로 한다. 오빠! 상큼하고도 조금은 무거운 맛. 입안으로 가득 퍼지는 청량한 풍미가 매력적인 와인이었다. 성 조지 대성당의 우뚝 솟은 종탑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붉은 종탑을 본떠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관광객들이 제법 많다. 특히 성당과 마주하고 있는 이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다.